발표 12월 10일인가요? 아, 그만큼다! 아, 여러분, 형이에요! 잘 지내셨어요? 그래요. 12월 10일날 드디어 왔어요. 와! 여러분, 어땠나요? 아! 서울에 눈 오려면 기다려야 되는데, 그죠? 오늘 Q&A 오랜만에 할까요? 네! 여러분들의 Q&A. 나는 어떻게 할까요? 아! 그래요? 그래요? Q&A, 오늘은요, 눈이 펑펑 오는 것처럼 눈과 그리고 내 눈이 어떤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? 눈이 펑펑 오려면 기상도 봐야 되잖아요. 날씨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어쩌면 아마 눈이 늦게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런데 내 눈은요 여기가 쌍꺼풀 아닌데요. 그냥 눈이 요렇게 생겼어요. 요렇게 생겼는데 이쪽도 쌍꺼풀 아니죠? 여기도 눈이 이렇게 좀 생겼는데 저는 원래 눈이 작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. 우와. 그래서 눈 상의 안 했고요. 그 다음엔요. 눈이 안 보일 정도로 햇빛이 보여서 안경을 뜨거든요. 안경을 뜨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안경을 언제 쓰느냐면 햇빛이 볼 때 안경 뜨잖아요. 햇빛이 볼 때 안경을 뜨고 저는 생활이 참 쉬워요. 그래서 제가요. 요걸로 한번 안경을 열어볼게요. 이거 이쁘시나요? 이게 검정색이에요. 이게 검정색, 이게 망경이라 안경도 되고 망경도 되고 그래요. 이거 너무 이뻐서 잘 사용하겠어요. 이거 어우 눈빛이 너무 누그러질 때 이 안경을 사용하세요. 이 안경을 사야 눈이 안 나빠지거든요. 그리고요 눈도 아프신 분들 많대요. 눈도 심적으로 나쁠 수 있다니. 어쨌든 눈도 약도 잘 바르셔야 돼요. 네. 그리고요. 역시 눈이 건강 예방법 좋을 것 같네요. 눈이 오는 것과. 네. 여러분 13일날 김위에 노래한대요. 노다연 부부가 김위에 노래한다니. 채널 CGV에서 확인하세요. 그때 너무 좋아질 거예요. 그럼 감사합니다.